관광객들이 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몇 살이 오실까요? 중국에서. 20, 30대는 아닐 거예요. 40대일 거예요. 근데 40, 50대가 유행탄인 그런 화장품 브랜드를 들어와서 막 우르르 사간다? 네, 면세에서 사시겠죠. 아, 그렇죠. 근데 면세점에서 사면? 예민수의 경제토크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과 함께 중국 단체 관광객 고용, 그에 따른 소비 관련주들, 면세와 화장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FR 자산관리 이번엔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항공, 카지노, 네. 여행 쭉 다뤘지만 사실은 뭔가 좀 그죠? 뭔가 네. 그 죄송합니다. 뭔가 좀 그 기운들은 그죠? 에너지가 네. 모아지는 것들은 화장품, 네, 네, 네. 뭐 면세, 네. 그죠? 화장품 또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중국 관련주는 네. 아니지만 뭐 이렇게 그죠? 네. 뭐 이렇게 좀 묶이는 것 같아요. 먼저 면세 쪽 얘기 좀 할까요? 면세로 본다라고 하면 뭐 결론은 이거잖아요. 단체 관광객들이 왔어. 그럼 옛날처럼 막 명동에 중국 관광객들 풀잖아요. 그러면 가게에 있는 제품이 동이 났어요. 그냥 텅텅 비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제가 어저께 아 그저께 명동을 갔거든요. 네, 명동을 갔는데 그 상권에 보면 메인 도로가 있고 이면 도로 있잖아요. 중국 대사관 쪽 라인. 근데 거기 아직 공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확실하게 이게 다 찾고 수요가 많을 때는 거기가 공실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동을 가셔서 명동 상권이 회복했냐 회복하지 않았냐를 보시려면 뒷길을 가봐야 되는구나. 그 뒷길을 가보시면 알아요. 근데 앞길은 이제 다 찼어요. 네. 그러면 와서 돈을 어디서 얼마나 쓸 거냐를 기준으로 따지셔야 되는데 첫 번째 면세점은 어찌 됐건 중국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왔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플러스 알파는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호텐신라가 지금 최근 들어서 그래도 조금 잘 가는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꼭 면세점에서 쓸 거냐 앞에서도 이제 제가 저희가 잠깐 현대백화점 얘기했던 것처럼 두 자릿수 가는 건 전 처음 봤고요. 네, 근데 오늘도 거의 지금 6.3%거든요. 그러니까 이틀로 따지면 그 오른 게 20% 가까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올랐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중국 애들이 들어와서 돈을 어디다 쓸 거냐? 그러면 아까 이제 저희가 그 엔터나 여행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돈을 쓰기는 쓸 건데 아마 뭐 여러 가지 아무튼 백화점이 됐건 뭐가 됐건 근데 이거는 관광 상품이라도 또 엮여요. 면세는 관광이랑 안 엮이는데 현대백화점 관광이랑 엮입니다. 더현대, 여의도에. 네, 더현대, 네, 뭐 이런 데들 보면은 지금 거의 저도 이제 아기들이 어리다 보니까 날 덥고 이럴 때 아니면 비 오고 이럴 때는요 사실은 가서 놀기 너무 좋거든요. 안에 없는 게 없어요. 네, 진짜 다 있다 보니까 진짜 이거에 대한 수요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근데 워낙 기존에 너무 빠졌어요. 지금 예전에 뭐 호텔신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현대백화점? 저는 현대백화점 네, 네, 네. 네, 예전에 비하면은 지금 주가가 거의 8만 원대에서 반토막 났어요. 4만 7천 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내수 어느 정도 회복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 한다고 하니까 7만 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조금은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중국 애들이 들어와서 예전이랑은 조금 그 로직이 달라졌다라고 저는 보는 게 무조건 면세점이 많이 살아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되려 우리나라 들어와서 면세점도 이제 저도 이제 여행 간다고 인천공항이랑 뭐 김포공항 가봤지만 예전만큼 면세점이 잘 돼 있지 않습니다. 네, 상품도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비싼 메이커들만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차피 거기서도 다 사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뭐 인디 브랜드들 얼마나 잘 나갑니까? 예, 그 다음에 뭐 엔터, 뭐 잘 나가는 걸그룹이랑 보이그룹들 해갖고 화장품 얼마나 또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면세 쪽도 좋기는 하지만 차라리 내수와 연관이 있는 현대백화점. 예. 또는 아니면 저는 이제 화장품. 저희가 이제 서두에서 얘기했던 화장품이 훨씬 더 수혜가 크지 않을까. 제가 더현대를 요즘 네. 그 일 때문에 좀 가는데요. 네. 가다 보면 저는 주목해서 보는 게 이거 네.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 얘기 나오기 전에 더현대 사람 바글바글 하잖아요. 외국인들도 많은데 네. 거기 조금만 단말기 기기에서 다 이 텍스 리펀드라고 막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 이건 글로벌 텍스 프리구나. 그게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지금 요 얘기 나오니까 그죠. 네. 가볍잖아요. 글로벌 텍스 프리 같은 네, 경우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급등을 하고 그죠. 네. 이런 뭔가 좀 테마가 필요해. 필요해요.
예, 그 호텔 진라는 좀 높다고 보시는 거구나. 예, 좀 저는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려고 예,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예. 면세 쪽에서는 네. 글로벌 택스프리는 제가 원래 글로벌 택스프리 좋아하거든요. 예. 예. 그냥 안전하게 가시는 거는 글로벌 택스프리. 예. 왜냐면 이제 그 전에도 뭐 리오프닝 처음 되기 전에도 보면 택스 리펀을 잘 모르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 동남아 관광객들은 우리나라에 오면은 택스 리펀을 정말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많이 들어오면 그냥 남는 마진 장사인 거예요. 글로벌 택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시장에서 너무 갑자기 한 번에 급등했다라는 그렇죠, 거. 예.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더 갈 거냐? 저는 사실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그러면 빨리 다른 걸 찾겠죠. 네, 그리고 중국은 또 이게 항상 저희가 우려로 생각하는 게 뒤집는 게 너무 빠르니까. 네, 그렇게 따져버리면 사실 올해 게임주들 갈 때 초반에 네, 상반기 때 게임주들 살짝 움직임을 가려고 했을 때 이슈가 뭐였냐면 판호였거든요. 근데 1월달에 판호 해줬어요? 3월달에 해줬어요? 원래 6월달 또 나와야 됐거든요. 안 했어.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너무 빨리 오른 애는 조금 조정당할 수 있으니까 뭐 다른 애들도 조금 엮여있는 애들을 보자라는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저는 시장에서 딱 오늘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가 네. 받아들이고 있는 게 딱 그 구조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카테고리 분류하면 내수 백화점 유통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네. 접근이 그게 아니고 그죠? 네. 네. 중국인 단체 관광객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 리오프닝 봤을 때의 기운들이 현대백화점으로 네. 네. 말씀하셨고요. 화장품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죠. 네, 화장품은 네. 워낙 뭐 대형주들은 LG선건 네. 아모레퍼시픽이 눌려 있는데 예, OEM 오디오 업체나 그죠? 네. 그다음에 인디 브랜드들이 잘 오고 있던 상황에 사실 이 뉴스까지 터진 거예요 지금 네. 그죠? 어떻게 접근할까요? 우선은 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화장품 자체로만 본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ODM 많이 올랐고요. 중소형 브랜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중소형이 왜 많이 올랐냐라고 따진다라고 하면 많이 안 찍어내요. 재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슈에 따라서 빨리 생산하고 팔고 하는데 기초 자금이 얼마 안 들어가는 게 ODM 업체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OEM은 니네가 맞아요. 다 주면 만들어줄게. 예. ODM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니네가 얘기하면 상표만 붙여서 줄게. 그러니까 이게 돈이 사실은 만드는 입장에서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사실은 아무나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브랜드 관심 있는 분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브랜드로 네. 만들 수 있어요. 박사님 하실 수 있어요. 할까요? 네. 네. 뭐 저희들도 할 수도 네네. 있고 인플루언서나 다 할 수 있고. 네. 맞아요. 주문하면. 네. 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마녀 공장이 딱 IPO 하면서 일본 쪽 이슈가 딱 터졌던 거죠. 왜냐면 야 우리가 예전에는 대부분 본다라고 하면 일본 거를 우리가 많이 썼지 우리나라 걸 일본이 별로 쓰진 않았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일본에서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미주 쪽이랑 보니까 또 굉장히 잘 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선행되는 건 저는 K-POP이라고 봅니다. 네, K-컨텐츠, K-엔터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미국 쪽, 남미 쪽,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 매출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주 잘 갔고 네, 근데 ODM은 당연히 연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다음 ODM 잘 갔고 근데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건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화장품 주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원래 다 대중국이었어요. 그렇죠. 네, 중국 향이 굉장히 컸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취향에 맞는 상품들도 많이 내놨죠. 뭐 설화수, 후, 궁 뭐 이런 거 네, 한방 섞은. 네,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중국 쪽 소매 판매 네, 여러 가지 수치들을 보면 이제 1등에서 10등까지 중에 우리나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본다라고 하면 이 대형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정말 기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근데 최근에 수치들 보시면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대형주들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 아모레, 예, 그 다음에 LG생건, 얘네들이 의외로 매출을 다변화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 많이 쏠려 있던 거를 미주랑 유럽 쪽에 조금 확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화장품주는 어찌됐건 수요가 조금 살아난다라고 하면 결론은 주가는 키높이도 어느 정도는 맞춰질 거예요. 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아무래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저는 화장품 자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봐도 될 걸로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중국 애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중소형이 잘 갈 거냐를 또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거는 최근에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올라서 왜냐하면 실적을 완전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중국 애들이 그렇게 많이 살까? 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아직은 물음표.
네, 느낌표는 아닌 거는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네. 양수협장은 OEM, 네. ODM 업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차라리 예. 네, ODM 업체. 예, 누가 사든 간에 사, 아. 그저 만, 예. 누가 사든 간에 예. 뭐 얘네들이 만들 거니까. 대형사든 중소형사든 네. 외국 업체든 맞아요. 어. 네, 그래서 차라리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살아나면 얘네들이 어차피 이득 보거든요. 예. 네, 대형주가 잘 가도 갔다가 왜냐면 아모레 퍼시픽도 그렇고 LG생건도 그렇고 100% 자기네들이 생산 못합니다. 그렇죠. 예. 네, 어찌됐건 ODM을 또 줘야 돼요. 네, 그래서 한국콜마 네, 그다음에 코스맥스 이런 애들 거를 갖다가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구조로 본다라고 하면 안전하게 가는 성향이다라고 하면은 ODM. 네. 조금 나는 그래도 저가에 잡아가지고 수익을 조금 보고 싶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대형주. 아무리 퍼시픽. 네. 뭐 이렇게 조금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중국향만 보신다라는 거, 리오프닝만 보신다라는 거는 화장품에 분명히 영향은 있겠지만 수치로 찍히는 거는 겨울 수가 조금 걸릴 수 있다. 의외네요. 사실은 네. 화장품 얘기하면 네. 워낙 그 중소형 브랜드들이 요즘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CNC 인터내셔널, 아 너무 잘 갔죠. iFamily SC 그죠? 네. 뭐 이런 기업들 네. 관심이지 않을까 네. 생각했는데 좀 시각이 좀 왜냐하면 네. 이제 거꾸로 보면 박사님 화장품 그런 거 쓰세요? 어떤 거요? 뭐 방금 얘기하신? 예? 네? 아니 남성들이야 뭐 그런 거 주로 네. 여성 아닌가요? 이게? 네. 근데 이제 여성이어도 네. 단체 관광객들이 온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몇 살이 오실까요? 중국에서. 그렇죠. 20, 30대는 네. 아니지. 20, 30대는 아닐 거예요. 40, 50대. 40대일 거예요. 있지, 그렇죠? 근데 40, 50대가 유행탄인 그런 화장품 브랜드를 들어와서 막 우르르 사간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로드샵에서 네. 안 사겠지. 네. 주로 이제 면세 쪽이나. 네, 면세에서 사시겠죠. 그렇죠. 근데 면세점에서 사면 어찌됐건 대형주거든요. 그렇죠. 중소형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단체 관광객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도 단체 관광은 20, 30대는 단체 관광 안 갑니다. 네. 대부분 4, 5, 60대. 네. 그러니까 가족으로 오거나.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아, 뇌피셜 좋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생각을 깊게 해야 되고 그죠? 네. 이게 가잖아가 아니라 정말 그럴까를 생각해야 네,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만 보면 그런데 네. 단체 관광객이 아니라 이제 자체 섹터로 보면 이제 K-팝이나 네. 콘텐츠나 아까처럼 네. 시장 다변화 네. 네. 그런 쪽으로 보면 저는 충분히 보죠. 네, 그러니까 네, 괜찮다라고 봐요. 네, 네. 근데 이제 순서상 네. 이렇게 갔어요. 중소형주 먼저 갔고요. ODM 갔고요. 그다음 대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형까지 갔어요? 네. 그럼 다시 중소형. 그 정도 좀 받으면서. 네. 그래서 이건 이 순환매로 보시는 게 저는 본다 맞다라고 봐요. 맞아요. 네. 그때 그죠? 네. 전략이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OEM, ODM 업체야 뭐 그런 걸 타지 않고 그죠? 꾸준히 업황이 네. 좋아지면 좋은 맞아요. 거고 뭐 용기 업체도 마찬가지일 거고죠. 용기도 이제 뭐 너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지금 자체적으로 바로 본다라고 하면 어찌됐건 2분기, 3분기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한국콜마가 괜찮을 걸로 봐요. 예.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워낙 2분기, 3분기가 다 물려 있는 게 1번은 결론은 선크림 관련된 제품들이 제일 많이 나갈 건데 여기에서 ODM의 어찌됐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한국콜마거든요. 용기 업체인 연우도 한국콜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거의 4만 원 중반대에서 그래도 올라는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4만 원 중반대에서 막 5만 원 후반대까지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시장에서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조정이 올 거냐를 따져보면 되는데 조정은 저는 깊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전고점 거의 높이까지 갔어요. 네, 거의 전고점이 62,800원이 이제 고점이었는데 여기는 분명히 테스트를 계속할 거예요. 콜마 얘기하는 거죠? 네, 한국 콜마.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테스트 왜냐하면 62,000원에서 58,000원 따지면 이제 7%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시장에서는 테스트를 하지 찍고 바로 떨어지지 않아요. 예. 네, 그러면 충분히 한 번 더 레벨업을 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4분기 이거를 본다라고 해도 뭐 코스맥스로 다시 갈 거냐? 그냥 이거는 그냥 안전하게 갈 것 같아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그냥 ODM은 그렇게 저는 보시는 게 양수 겸장. 겸장이죠. 네, 네. 뭘 하든. 네. 화장품 관련된 얘기를 쭉 정리를 생각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네. 그 순서대로 어쨌든 간에 모멘텀이 돌아가는데 네. 중소형 화장품 회사 가운데서는 네, 네.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올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아닐 수 있지만 네. 계속 중소형 브랜드들을 성장성이라든지 오히려 조정받고 본다고 하면 그중에서는 뭘 좋게 보세요?
저는 그래도 일본향이 뭐 마녀공녀도 마찬가지고 VTCMP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저는 일본향이 그래도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쪽은 안 그래도 좋다라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의외 주가는 항상 그거잖아요. 의외 지역에서 실적이 잘 나올 때. 예. 근데 이게 그게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애들이 지금 잘하는 거는 해외에서는 온라인 쪽에 대한 MS를 많이 올리거든요. 마케팅 비용도 많이 쓰고. 근데 일본이 조금 다르대요. 이 사람들은 택배비가 비싸요. 우리나라가 뭐 지금 거의 2,500원, 3,000원이라고 따지면 예. 거의 6,000원, 7,000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돈이면 오픈 매장을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 지금 중소형 화장품 마녀공장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의 마케팅 전략이 오프라인 매장을 의외로 많이 늘려놨어요. 이 말인 즉슨 실적이 한 번에 단기간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흐름 자체는 좋게 가져갈 수 있다. 라는 측면으로 볼 때 저는 미국 쪽은 다 있으니까 미국향 사실은 매출 없는 화장품 회사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일본 시장에서 저는 있는 애들이 다시 순환매가 다시 올 때. 일본 쪽에 있는 애들이 어디라고요? 마녀공장? 마녀공장이랑 네. VTGMP? GMP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VTGMP. 네, 근데 오프라인 매장은 사실은 마녀공장보다 VTGMP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마녀공장 IPO 했을 때도 VTGMP 많이 그래도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오프라인 매장이 거의 2배 이상 더 많아요.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일본의 특수적인 환경들 때문에 저는 실적 걱정은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네, 항상 투자는 이렇게 네. 뉴스도 봐야 되지만 뉴스를 곧이 곧대로 보고 쫓아가면 이제 고생 그 물리죠. 고생 물리고 네, 네. 다른 분들에게 팔길을 네. 주는 경우가 많고 네. 한 번 더 꼬아서 그죠. 그러니까 해석을 한번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보시는 게 맞아요. 해석을 맞아요. 하면서 뇌피셜을 네. 돌리고 그죠. 맞아요. 그게 또 맞았을 때 그 투자의 네. 희열이 있어요. 그죠? 아, 맞아요. 그런 공부를 네. 많이 해야 됩니다. FR 자산관리 길거르 대표님과 오늘 네. 중국 단체 관광객 네. 소비 쪽 관심 있는 쪽이잖아요. 네. 네. 구체적인 전략 살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